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퍼입니다. 감기가 정말 심하게 걸렸어요. 심하게.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에요. 이 감기가 2주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2주 동안 정말 카메라 앞에 앉을 수 없을 만큼 개개개개개 개구생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지금 아주 오랜만에 촬영하려고 앉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심한 감기 걸린 기념으로 자 빵빠레 해주세요. 따밤. 행복하다. 이 감기 걸린 기념으로 요즘 유행하는 I'm cold 메이크업 아세요? 틱톡이랑 릴스의 외국 언니들이 울먹 메이크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I'm cold 메이크업, 감기 걸린 사람 메이크업을 막 올려요. 약간 하얀 눈에서 좀 얼굴 홍조 올라와가지고 눈밭에서 막 진짜 덜덜 떨면서 막 콧물 나오고 막 코 빨개지고 막 추워 죽겠는 그 얼어 죽겠는 그 감성을 약간 모해화했다 해야 되나? 그 이상한 감성의 메이크업을 한번 제가 따라해볼까 합니다. 게다가 우리 미우가 저번에 한번 자기가 1월 달에 삿포로를 가는데 그때 이제 눈밭에 구를 때 좀 사진빨 잘 나오는 강한 햇빛 반사도 이겨낼 그런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요 메이크업이 딱 그 감성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미우를 위해서 한번 투혼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추운 눈밭에서 각질 다 일어나기 전에 우리 수분 앰플 베이스 안전빵으로 한번 깔고 갈게요. 요거 나이뉴시스 하이드로 앰플 베이스고요. 이거 보이시죠? 히알루론산이 완전하게 느껴지는 요 앰플 베이스. 요게 딱 촉촉한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블라이드의 인비트윈 토너 프라이밍 크림이에요. 요 토너 프라이머는 선 베이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톤업을 해주면서 메이크업 지속력 높여주면서 선 기능까지 탑재한 그런 멀티템인 거죠. 약간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아파서 누르딩딩 황달이 올라온 저의 컨디션 안 좋은 요 낯빛을 커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내 스파츌라라고 생각을 하고 넓게 펴 바른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두들기면서 매겨줄게요. 그리고 화잘먹 미스트 한번 뿌립니다. 얼굴이 축축해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베이스는 요 클리오 거 사용할 거예요. 어서 이 바이러스가 제 몸에서 클리어 되길 바라면서 클리오를 사용할 건데요. 클리오의 새로운 제품인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란저리입니다. 요즘 핫하더라고요. 올영에서 1위도 하고 뭐 클리오는 항상 올영 1위지만 수분 결광을 지켜주는 팩트라는데 메쉬 소재의 쿠션이거든요. 이런 메쉬 타입의 쿠션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한 2년 전에 되게 유행했다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쿠션이 되게 얇게 표현되는데 되게 좋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얇게 올릴 거예요. 얇게 촉촉한 느낌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되게 얇게 발리는 글로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컨투어링 할게요. 컨실러로 제가 최근에 계속 영업했던 요 하얀 색깔 컨실러. 성형수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때 오르기 전에 스케치하는 것처럼 살려내고 싶은 꺼진 부분에 이렇게 스케치하시면 됩니다. 좀 꽤나 웃기네요. 이번에는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컬러그램 쉐딩 스틱 쿨톤 요걸로 코 부분 쉐딩 표시해도록 할게요. 여기 눈 들어오는 부분부터 옷장등 한번 안쪽으로 살짝 모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코 쉐딩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스펀지로 두들기는데 쿠션 사용했던 이 스펀지로 동일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새 스펀지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영역 잘 지켜서 블렌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쿠션 두드렸던 스펀지로 약간 블렌딩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살짝 귀엽게 여기 코 동그랗게 살짝 만들어볼까요? 동그랗게 조각도 해봅시다. 약간 후회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왔어. 몰라 그냥 하는 거지. 이제 잡티만 좀 가려볼게요. 루나 컨실러로 여기 왕건이 하나 포착 딜리트 지워버려 인생에서 여기 여드름도 ESC 종료시켜버려 인생에서 메이크업 할 때만큼은 종료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자 이제 블러셔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베이스 기본적인 건 끝났고 바로 색조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피브의 하이퍼핏 컬러 세럼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해피니스라는 컬러인데 이게 완전 쿨톤 컬러. 블러셔 자체가 굉장히 약간 스킨케어 제형이에요. 되게 촉촉하거든요. 이거를 바로 눈 밑에 요 살짝 뺨 광대 감싸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얘가 엄청 촉촉한 제형이라서 파우더 깔기 전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를 사용한 다음에 그 위에 다른 블러셔를 올려도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발그레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눈에 아주 가깝게 칠해줍니다.
베이지 색깔 펜슬 라이너가 필요해요. 안 보이죠? 부러졌네요. Sorry. 펜슬을 사용해서 눈 애교살 부분이랑 눈 앞머리 부분 커버해주고 이 정도 커버를 하고 갈게요. 블러셔 한 번 하나 더 나오거든요. 아멜리의 코코에이지라는 컬러인데 리벤치크 제형이거든요. 플럼코랄 느낌. 첫 번째 사용해줬던 세럼 제형의 블러셔보다 좀 더 제형이 단단해요. 얘를 위에 좀 더 깔아줄게요. 발색력 높이기 위해서 눈 삼각존에서부터 내려와서 컬러를 피부보다는 영역이 좁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눈 뒤쪽까지 이렇게 이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동상 걸린 것 같은데요? 약간 너무 많이 발랐나? 섀도우로는 이거 클립스 사용할 거예요. 클립스에 크림 섀도우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플런서분이 만드신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강남 샵에 더마비 라이브 방송 하러 가기 전에 메이크업 받으러 갔었는데 꼼나나이 승원쌤이 이거를 추천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반해버렸어. 이걸 바르자마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같이 구매했잖아요. 쿨톤 분들에겐 무조건 추천하는 크림 섀도우입니다. 이거 봐. 뭐 어떡해. 너무 이쁘다. 샴페인 핑크빛이 살짝 올라오는 펄 크림 섀도우예요. 그리고 휘 팔레트 하나 꺼내줄게요. 이건 아이 팔레트 글래스 여름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딱 그 창관의 사진의 색감이랑 너무 비슷해요. 이거랑 이걸로 섞어서 이 위에다 한 번 덧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삼각존까지만 살짝 이어주고 자 그리고 우리 미우의 요청템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요. 이건 투쿨포스쿨 겁니다. 프로타주 펜슬 신상 컬러인데 이런 예쁜 모브색이거든요. 쿨톤분도 완전 추천. 울먹 메이크업 완전 가능한 여리여리 연출템입니다. 저는 뼈대가 굵고 목소리가 괄괄해서 여리여리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 프로타주 펜슬이 여리여리 조미료거든요. 제 몸에다가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를 뿌릴 수 있어요. 이걸로 요거를 눈 밑에다가 발라줄게요. 삼각존 부분은 빼고 눈 밑에다 애교살 부분에만 꼬아나 사망! 감기 걸린 사람이 최대 예뻐 보일 수 있는 맥스! 눈화장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듀오도 나와야 되는데 하이라이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펜슬이에요. 아임콜드 메이크업 특징이 여기 눈 앞머리 부분을 밝히더라고요. 아이홀 따라서 이렇게 살짝 밝혀줘야 돼. 아니요! 제 메이크업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죠? 자 이제 요 제일 찐분홍 컬러를 하나 골라가지고 삼각존 부분에 넓게 쓸면서 블러셔 부분까지 내려올게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요 점막 라이너 요거 사용할 거예요. 아이브로우처럼 생겼죠? 점막에 이렇게 크크크크 찍어주기 진짜 좋습니다. 자 이제 뷰러를 해주도록 합시다.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제 살을 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합니다. 자 이렇게 뷰러 찝어넣고 마지막 음영 한번 넣어줄게요. 지금 너무 뭔가 흐리멍텅하단 말이에요. 기강이 안 잡혀있는 느낌? 살짝 요 뿔그스름한 음영 하나 골라서 점막 가깝게 얇게 음영을 넣을게요. 살짝 눈 뒤로 뺄게요. 빈티지 플럼 색깔의 울먹 메이크업 연출 잘해줄 수 있는 뿔그스름한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그대로 컬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은은하게 이 컬러로 깔아놓고 속눈썹을 붙이도록 할 거예요. 롱래쉬 효과가 좋아요. 잘 길어진답니다. 이제 속눈썹 붙여볼게요. 깜빡 속눈썹에서도 이런 거미다리 속눈썹이 나왔어요. 이거를 군데군데 붙여줄 거예요. 깜빡 속눈썹이 원래 핸드메이드 한가닥한가닥 속눈썹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인스타 갬성 거미다리 속눈썹을 출시했더라고요. 이걸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붙여야 되거든요. 이런 거미다리형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붙여주는 게 예뻐요. 속눈썹 붙였고요. 그리고 언더 메이크업도 슬슬 해봐야 되는데 먼저 눈꼬리 그리기 전에 언더에 줄 좀 그어줄게요. 이거 딘토의 랑데뷰라는 아이라이너고 근데 쿨톤이 사용할 수 있는 로즈 밀크티 컬러? 아무거나 갖다 붙였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이런 컬러인데 이거를 눈 밑에다가 살짝 눈 언더 점막 쪽에 눈을 좀 아래로 틀어줄게요. 눈꼬리랑 좀 이어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는 각도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려줄게요. 이제 이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 펄땡이를 올려줄 건데요. 아까 사용한 이 크림 섀도우를 눈 언더에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은은하게 이런 펄땡이로 시작을 하고
눈 앞머리에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듀오 올려줬던 부분 있죠? 여기다가 살짝 펴바르고요. 이제 이 대단한 펄땡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어바웃톤의 오마이 글리터 마이 페어 립 팔레트고요. 이거 딱 보시면 미러볼 팔레트예요. 근데 이거는 쿨톤 버전인데 추워 죽기 직전을 표현해야 되니까 연보라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눈두덩 가운데 이렇게 올리면 펄감이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이 팔레트에 큰 펄땡이들 다시 사용해서 이번엔 이 애교살 쪽에 올려줄게요. 자, 이제 펄땡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으면 아까 사용한 코코에이즈 컬러를 코에 또 발라줘야 돼요. 약간 코끝이 그 빨개진 그런 느낌을 이제서야 연출을 할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저도 지겨지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블러셔를 얹는 거예요. 이 핑크 연보라 컬러를 섞어서 그리고 살짝 눈썹 쪽에도 해주고 턱에도 살짝 색감을 넣습니다. 요 정도 느낌 내주고 이제 립도 하고 천천히 이제 디테일을 좀 잡아볼게요. 아무튼 여기다 립을 이제 바를 건데 요 립은 아까 사용한 프로타주 펜슬로 입술 외곽 살짝 먼저 잡아요. 여기다 요 하트 퍼센트 립 펜슬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잡고 요거는 에스쁘아의 신상이거든요. 라벤더 커츠 컬러. 요거 클로즈는 같이 샀어요. 짜잔! 같이 쓸 거예요. 얘가 그 인스타에 인플루언서분들이 막 올려주신 여러 사진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웜한 느낌이에요. 약간 뮤트한 느낌 컬러로 잡은 다음에 휘에 아이싱 드롭이라는 이 컬러로 조금 더 생기 있게 잡을게요. 요 정도 잡고 아주 그냥 영롱한 블루펄에 립글로즈를 얹을 거거든요. 너무 이쁘죠? 뭐야, 이 립글로즈가 다 했네. 이제 쉐딩 디테일을 잡읍시다. 에뛰드하우스 거고요. 아까 코 쉐딩이 대강되었잖아요. 살짝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이 울먹 라이너가 있어요, 또. 이게 또 신박해요, 컬러그램 건데. 눈 위쪽에 선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눈 밑에 그렁그렁하게 연출하고 코 쪽이랑 입술 선 쪽 이렇게만 건드려볼게요. 그럼 라스트 팡으로 빨리 언더 마스카라 하고 눈썹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우리 미우들도 내가 안 지겨워서 계속 봐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짜 속눈썹 한번 또 언더에 그려볼까요? 혹시 이런 페이크 래쉬는 사진 찍을 때만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실제로 이러고 다니면 좀 약간 이질감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가짜 속눈썹 그리니까 약간 그 향기가 느껴져. 대륙의 향기가. 눈썹을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에스쁘아 거 애쉬 브라운 컬러네요.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끝냈어요. 도주나! 네가 내 손주다! 거의 진영철 회장님 목소리네요, 지금. 암콜드 메이크업 느낌이 사나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한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이 났고요. 또 우리 미우가 아이디어를 줘서 한번 이렇게 메이크업을 재미나게 해봤는데 우리 미우들 항상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메이크업 재밌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 조명 떨어졌어. 내가 아직도 제이미 보이러 보이나? 아니 이 상황에 조명도 떨어져. 나 미치겠어. 너무 힘들다. 아무튼 우리 미우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면 언제든 웰컴이니까 항상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